아니요, 나 다 아는 거 때문에 초장이 아니야.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초장이 나 혼이 났다고 합니다.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어, 솔직히 말해서 세촌이도 방금 말했잖아. 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있어, 아이, 왜 이렇게 싸워 그래. 아,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를 형, 네, 알아주셔서 봐고요. 솔직히 형. 솔직히 형, 제가 일본 활동한 거 신경 쓰였어요? 제가 일본 활동한 거 신경 쓰였어요? 뭐 네가 생각한 것만큼은 신경 못 써줬나 보지. 자, 지금 말이죠, 그 선글라스를 껴가지고 눈빛은 안 보입니다만은 당황하고 있죠. 네, 제가 지금 접고서 번역을 아, 네. 엄청나게 시작하셨습니다. 화난 겁니다. 화나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형,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건 개인적인 건데. 그냥, 우리 엄마도 형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영처럼, 뭐, 박진영이 비를 키운 것처럼, 해철이 형도 널 키우고, 그래서 지금은 현우가 나보다 잘나가지만, 그래도 커야 되지 않겠냐. 항상 그렇게 불안해요. 모르겠어, 나는 그냥. 울어 지금? 어? 어? 형이 넥스트에 있어서 나를 부끄러워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울어. 아니, 얘기를 그러니까 지연수라는 인간을 그냥 봐주는 거지. 야, 나 솔직히 그게 궁금해서. 이게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지, 우리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하루 아침에 다 퇴근이 일어났어요. 신해철 씨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 김태광 씨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다. 뭐 이걸 왜 단체로 모여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생각한 관점이 좀 다른 거는 어차피 일하면서 그런 생기는 일이고 뭐 각자들 불만들은 있을 수 있겠지. 그리고 아 설마 이거 뭐 이게 얘기 많이 하셨어요? 하는 뭐 지금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아 근데 중요한 얘기 했어? 뭐요? 뭔 얘기? 형 그 얘기 안 하겠어. 지금 그 얘기하고 얘기하던 거래요? 해야지. 네? 어차피 해치랑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알 텐데. 무슨 얘기? 무슨 얘기? 현수야 그 얘기 빨리 해.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사무실을 네. 옮긴대요. 근데 이번에 이사장님이 사무실로 옮기는데요. 그때 종혁이랑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사장이 됩니다. 같이 움직이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움직이다니. 다시 교정되고 같이 움직여. 아, 확실한 것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형이 또 오해하고. 아니 근데 어차피 나중에 다 알잖아.
딴 데다? 얘 동생 지현우가 이사장님 사무실로 옮겨가. 근데 거기에 신영이랑 종혁이랑 같이 움직이기로 했고 스키저와 같이 움직이기로 했어. 왜 근데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 없어? 우리 같이 엊그제 술 마실 때 왜 그런 얘기 없다고? 했단 얘기 안 했지. 아니 솔직히 형네 얘기해서 뭐해. 형네 누가 데려간대?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는 이유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한 절초전이었구나. 그건 아니고. 지금 다 진동하면서 뭐 하자는 거야. 아니야, 진동 아니야, 지금. 우리 동구 맞은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야, 니네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음악 한참 열심히 할 때지. 어? 니네가 조건 따질 때냐? 너를 종혁이 너 옮기면 너 이중계약이야. 다른 거 사야 돼? 말이 웃기잖아요. 왜 이중계약이에요? 이중계약이지. 네?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형, 지금 우리 알았고, 우리가 옛날에 하고 있었던 얘기 들어봤어요. 그만해. 아니, 얘긴 그만하라고. 알았으니까 내가 정리해볼게. 정리합니다, 이제. 나도 뭐 이 바닥에 1, 2년 있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볼 걸 못 볼 걸 나갔다 보면서 살았고 뭐 니네가 더 잘 되는 길이면 내 쪽에서 조금 상처가 나도 뭐 내 방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떠나는 것도 나는 오케이 괜찮아. 뭐 우리도 잡고 가. 어? 아, 내가 얘기하잖아 지금. 일단 자존심 내세워서 이상스러운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은 사람 가고 남고 싶은 사람 남는데 마지막